혹시 이 노래 들어봤어? 한번? 응, 들어본 적 있어. CF 같은 데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약간 비 내리는 영국의 약간 그런 흐릿한 날씨가 생각나. 따뜻하고 편한 느낌이 들었어. 그럼 혹시 작곡가가 누군지도 알아? 난 사실 이 곡을 좋아해서 누군지 알고 있어. 누군데? 바로 에릭 사티. 맞아. 너가 생각했을 때 그럼 사티는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 약간 엄마같이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 좀 우울했을 것 같은데? 곡을 들었을 때 좀 우울한 분위기가 나서. 오늘 한번 에릭 사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일단 사티는 1866년 드뷔시랑 비슷한 시기지? 그때 이제 옹플레르라는 프랑스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어렸던 그에게 불행이 찾아와. 바로 어머니를 여인 것이지. 그때가 겨우 6살 때였어. 그 후로 조부모님이 계시는 곳 기숙학교에 맡겨졌어. 하지만 학교는 가족과 멀어진 사티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했고, 그 후로 사티는 점차 되게 반항적인 그런 소년으로 변하게 돼. 그런 사티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게 있어. 음악? 맞아, 바로 피아노였어. 사티가 어머니를 여인 그 시기에 성당의 오르가니스트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돼. 그렇게 사티는 음악에 눈을 뜨게 됐지.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13살에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 하지만 자유롭고 게을렀던 사티, 그리고 엄격하고 경직된 학교, 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야. 그리고 좀 충격적이지만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충동적이게 군대를 입대하게 돼. 갑자기? 근데 갑자기 내가 난 충동적으로 난 군대 가고 싶고요, 그래서 가게 돼. 하지만 솔직히 학교보다 군대가 더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서도 조직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겨울에, 그것도 한겨울에 그냥 알몸으로 보초를 해서 아무것도 안 입고. 왜 그랬을까? 반항하려고? 왜냐면은 바로 의가사 제대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추운 곳에서 일부러 병을 일으켜서 의가사 제대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제대를 하고 나서 사티는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가난했던 사티는 카바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술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 아까 처음에 들었던 곡이 뭐였는지 기억나? 짐노페디? 맞아. 현재 사티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세계의 짐노페디가 바로 이때 작곡이대. 그렇다면 짐노페디가 무슨 뜻일까? 글쎄. 사실 좀 막연하지. 그러니까 짐노페디는 고대 스파르타, 스파르타의 재래의식에서 젊은이들이 나체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해. 생각했던 음악의 의미와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지 않아? 우리 알고 있던 그... 자. 그 이후에 사티는 또 하나의 짧은 피아노 모음곡인 그노시엔네를 발표해. 이건 짐노페디랑 또 다른 느낌의 피아노 곡이야. 조금 더 동양적이면서 신비롭고.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평소에 듣던 클래식이랑은 뭔가 사뭇 다르다, 그치? 짐노페디와 이 작품이 모두 1800년대 후반에 작곡이 됐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곡들이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오히려 요즘 나오는 뉴에이지랑 약간 결이 비슷하지 않아?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작품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가장 재밌는, 어떻게 보면 사티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려고 해. 혹시 사티가 살면서 연애를 몇 번 해봤을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곡이 되게 로맨틱해서. 그치. 그치. 그래도 10번 넘게? 10번? 좀 10번? 충격 먹지 마. 아까 솔직히 나도 생각했어. 아예 안 하거나 너무 독특해서 엄청 많이 했거나. 근데 살면서 딱 한 번의 연애를 했어. 진짜? 근데 심지어 길게도 아니야. 단 6개월. 상대 여자 이름은 수잔 발라돈.
화가이면서 그림 모델로도 활동을 했지. 이 둘의 시작은 약간 황당해. 1893년 어느 날 그 둘이 만난 거야. 그 둘이 만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 그런 뒤에 사티가 무슨 뭐 연인 고백도 아니야. 그냥 바로 청혼을 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너무 돌직구인데? 너무 돌직구지? 그러니까 아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 신청은 거절을 당하게 돼. 그치 그럴만도 해. 어. 그러겠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연인 관계로 발전이 돼.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은 격렬히 사랑을 했고 사티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기에 헤어진 뒤에도 평생 동안 그리워했고 그녀가 떠나질 않았대. 얼마나 예뻤을까? 사티가 죽은 뒤에 집에서 보내지 않는 300통의 편지가 발견되었어. 당연히 그 연인이었던 발라동에게 보냈던 편지였던 거지. 사티가 얼마나 로맨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되게 순정남인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사티가 사랑 노래를 썼어. 프랑스로는 주투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I want you. 대상은 당연하게도 수잔 발라동? 그치 수잔 발라동이겠지. 한번 가사 내용을 읽어볼까? 나는 당신을 원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바람은 단 한 가지. 당신의 곁에 오직 당신의 옆에서 나의 모든 생애를 보내는 것. 나의 심장은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입술은 나의 것이 돼요. 어때? 좀 오글거리는데? 아 그래? 나는 이걸 굉장히 애틋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 노래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당시 파리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해. 사티는 이별 후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돼. 그런데 사티는 전통적인 작곡 방식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시도를 하게 돼. 우선 사티는 단순과 반복을 추구하는 미니멀 스타일인 백사시용을 작곡하고 있었어. 백사시용은 840번 동안 반복을 해. 여기에 또 마디나 박자 표시, 클라이막스가 없는 그런 악보가 탄생이 되거든. 그래서 이 곡은 세상에서 가장 긴 피아노 곡이라고도 불려. 이것 말고도 좀 제목이 독특한데 바싹 마른 태아라는 곡도 있어. 좀 잔인한데? 좀 잔인하지? 이 곡에 나오는 각각의 제목들도 해삼, 갑각류, 개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름이 독특해. 시작 부분에는 엄청 길게 이상한 말들을 적어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는 곡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시어를 써놓기도 했고. 그래서 사티 본인도 이 작품은 심지어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더더라. 그리고 사티는 피카소와도 작업을 한 적 있어. 아 내가 아는 그 피카소. 사티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콕토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에 의해서 성사된 인연이야. 장콕토라는 사람은 파리에서 활동하던 극작가였고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어. 결국 이들은 당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파라데라는 발레 작품을 만드는데 장콕토가 대본을 그리고 이때 피카소가 무대 장치와 의상을 맡았지. 어때? 약간 좀 사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어? 다른 현대 작곡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한 곡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란 걸 느꼈어. 맞지? 그리고 모던하다는 표현이 가장 인상 깊었어. 계속 강조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활동을 한 거야. 근데 오히려 음악은 요즘 음악에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시대를 앞서갔던 거야. 결국 당시에는 인정받지를 못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평생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 심지어 사티는 스스로를 평생 무슈르 포브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가난뱅이 씨라는 의미거든. 게다가 사티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생전에 그의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가 죽고 난 후 들어가 본 집에는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고장난 피아노 그리고 쓰레기들과 물건들이 가득했대. 너무 무거운 얘기였지? 이번에는 약간 좀 재미있는 사티의 TMI? TMI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해.
우선 사티는 계획을 분단위로 짜서 살았다고 해. 완전 MBTI J였네. 완전 J인 거지. 그러니까 사티가 짠 계획표 일부를 좀 보여줄게. 나는 7시 18분에 기상하고 9시 23분부터 11시 47분까지 영감을 받는다. 다 보면서 12시 11분에 점심을 먹고 14분에 테이블을 뜬다. 또 사티는 식습관도 굉장히 독특했대. 항상 흰색 음식만 먹었다고 해. 예를 들면 설탕이나 뼈나 이제 송아지 고기나 흰물로 조리한 닭고기, 흰치즈. 난 빨간 음식을 제일 좋아하겠다. 빨간 음식을 제일 좋아. 한국인이네. 심지어 옷도 맨날 같은 거 입어. 똑같이 회색 벨벳 슈트를 12개. 12개를 한 번에 주문을 해. 그래서 그거를 돌려 입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가 그 옷이 낡아서 닳아 빠질 때까지 계속 그것만 입어. 그리고 사티가 햇빛을 너무 싫어해서 늘 우산을 갖고 다녀.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집을 딱 찾아갔는데 우산만 100개. 그래서 약간 사티는 약간 좀 대량 구매의 화신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혹시 사티가 피아노를 잘 쳤을 것 같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당연하지 않을까? 사티는 그 당시 작곡가들 중에서도 되게 독특하게 피아노를 못 쳤다고 유명했는데. 내가 사티보다 피아노 잘 치? 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앞서간 음악가 에릭 사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들었던 음악보다 상당히 괴짜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시대를 넘어서도 이름과 또 작품들을 남긴 게 아닌가 싶어. 이런 작곡가에 대한 삶을 들어보니까 다른 작곡가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사티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은 것 같아. 자 여기 수잔 발라동의 그림이야. 근데 사티들은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 제가 사티를 너무 미쳤다. 제가 사티들이라고 했어요? 파라데라는 발레. 파라데라는 지나가면 박수 한번 치고 좀 그거 된 거지? 크게 크게 네. 아 너가 해 하나 둘 셋